주요 단신입니다. 한교총과 한기총, 한기연, 한장총 등 교계 연합단체들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이는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놀리는 기본계획안 제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온누리교회가 내달 6일 2018 통일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. 아카데미는 11월까지 매주 한 차례 진행됩니다.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과 오준 전 유엔 대사가 북한 핵과 한반도 평화, 국제 정세와 한반도를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합니다. 통일 이후 탈북민들의 역할을 논의하는 탈북민 간담회도 열립니다. 사랑의 교회가 오는 17일 세계적인 워십 밴드 플래닛 쉐이커스의 첫 내한 집회를 엽니다. 교회는 이번 집회에 미자립 교회 목회자 100가정을 초청합니다. 플래닛 쉐이커스는 예수 아름다우신 등의 찬양으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집회에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. 미랄복지재단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구들 스토어에 기증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.